예, 문 대통령 간호사 메시지, 그러니까 자기가 간호사 이렇게 편들어준 거는 기획비서관실 작품이랍니다. 응? 문 대통령 지 입으로 한말 아니야. 지가 직접 SNS에 올린 말 아니에요. 근데 나는 안 했어. 아몰랑 기획비서관실 작품이랍니다. 아이, 볼펜도 안 나와. 아유, 내가 안 했대. 난 모르겠어요. 나 아몰랑. 아, 나는 몰라. 난 모르겠어. 난 기억이 안 나. 어? 이 양반 주특기 아닙니까? 여러분, 응? 이 양반 주특기 아니에요. 응? 옛날에 봐봐요. 대선 토론할 때 자기는 질문을 하되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래. 어? 개철수도 마찬가지고, 개철수도 마찬가지고. 이 양반은 도대체 남 핑계, 내가, 여러분, 내 유튜브 보신 분은 알 거야. 이 네비 형님은 내가 일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뭔지 알아요? 일 못하는 기술자라고, 어? 명찰 달고, 타이틀 달고, 간판 달고, 장사하는 사람들이 핑계대는 인간들하고, 남 탓하는 인간들. 나 제일 싫어해요. 응? 욕은 할수 있어, 욕은. 욕은 할수 있어, 기술자가. 그렇지만 남 탓을 한다. 그럼 그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. 자기 SNS에 지가 올리고 제가 모르겠다고 나 아몰랑 흥찌뿡하고 기획 비서관 작품이랍니다. 이 양반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. 자기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. 이 양반은. 이 양반 뭐 했어요, 여러분? 적폐 타령? 예? 그리고 반일. 그리고 국민들 이간질에서 편가르기. 예? 남녀 편가르기, 의사 간호사 편가르기. 또뭐 했냐? 응? 부자와 가난한 자 편가르기, 건물주와 세입자 편가르기. 이 양반은 저거요, 그냥 이간질쟁이. 대통령 아니야, 이간질쟁이야. 대선 캠프 출신 비서관이 담당했다. 본인이 SNS 글 직접 쓰신다. 고민정 예전 발언과 달라 논란. 뭔 소리야? 흥? 서로 핑계를 대. 참모들이 대통령에 누가 되어선 안 됐는데?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.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사 관련 메시지가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폭주했기 때문이다.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, 하여튼, 편가르기. 37,000개가 편가르기. 예. 이 양반은 이간질쟁이. 이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기획 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고 한다. 나는 안 했다. 얘네가 했다. 나는 안 했어. 하고 쏙 자기는 하이방 깠습니다. 예. 참모들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는 건 간호원의 감사한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고 말했고 이 지시가 대국민 메시지를 담당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전달됐다. 기획비서관실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광창팀에서 활동한 오종식 비서관이다. 이런 사람들 이름 다 외워놔요, 여러분. 그런데 뭐 문구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될 상황이다.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사실 등이 표현에 추가되었다는 것이다.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일부 청와대 참모가 아직도 야당 시절 진영을 나눠놓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다. 메시지 작성의 과정에 관여한 인사는 당연히 편가르기나 정무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. 나도 안 했어요. 모르겠어요. 아유, 지랄병을 하고 자빠졌어요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통령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참모들의 잘못으로 봐야 한다. 뭔 소리야? 이 양반이 쓴거 아닙니까? 이 양반이. 이제는 내가 안 했고 여기 했다고 그러는 거야? 지지율 높이려고 또? 응? 내려가면 또 이렇게 서로 내가 안 했어. 네가 했어. 뭐야, 이게?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글을 써서 대통령이 뭐 누가 되었다 이 얘기야, 뭐야? 대통령이 누가 되지 않게 뭐, 어? 의사표현을 들어줘, 우린 들어준다 이 얘기야, 뭐야? 뭔, 아니, 뭐, 와. 아니, 뭐, 치매 환자입니까? 뭐, 자기가 했던 말 자기가 또 기억을 못하고, 뭐, 내가 안 했다, 내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는 둥, 뭐, SNS에 글이 명의자인 문 대통령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, 여러분, 홍준표 SNS 보세요.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. 자기는 안 했다고 말안 하잖아. 이 양반은 반대야.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변인이
문 대통령이 SNS에 글을 직접 쓰신다고 여러분 인터뷰에 밝혀 또 논란이 됐답니다. 직접 쓴다고 이게 옛날에 했던 말 또 나오잖아. 오늘 또 나오네 보니까. 당시 고 대변인은 문재인 본인이 엔터를 쳐서 올리고 여기까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글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유일한 한 사람 홍준표가 얘기하잖아요. 홍준표 의원이 문 대통령은 참 좋겠다. 유리할 때는 내가 했다 그러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 그러고 난 몰라요. 내가 옛날 대리급 때 내가 애가 딱 그런 식으로 일하더라고. 내가 안 했는데요? 야, 그럼 누가 했냐? 야, 이 차에 뒤에는 절반은 내가 하고 뒤엔 네가 하고 이랬는데 네가 안 했으면 누가 한 거냐? 모르겠는데요? 아, 짜증나요. 그런 사람 되게 싫어.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할 마음이 안 생겨요. 불리하면 남이 했대.